달력 역법은 인간 문명 생활의 지표. 달력 역법은 경제 생활, 문화 생활, 정치 등 인간 문명 생활의 기본. 역법, 소위 달력이 최초로 정립된 지역이나 나라는 어디일까?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역법 체계가 출현한 나라가 그 당시의 선진 문명국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달력과 역법을 구분한다면 달력은 원래 우리말로 음력을 가리키던 말인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역법을 뜻하는 말이 되었다. 역법은 음력, 양력 등의 모든 시간적 흐름의 과학적 체계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한 역법이고 양력은 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이다. 하루의 기준은 당연히 태양이 되고 한 달의 기준은 달이 되거나 양력 1년을 주기적인 일수로 나눈 단위가 된다. 즉 양력은 1년을 주기적인 계절에 따라 나누고 이 계절에 따라 다시 주기적인 일수로 나누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쓰고 있는 예순갑자에서 10가는 양력이다. 즉 10가는 태양이 10일을 가는 단위이다. 즉 열흘로서 순과 같은 것이다. 열흘수는 원래 10일을 합자한 회의문자이다. 이 10일이 1년 365일 동안 되풀이하면 36번이 되는데 이 36을 다시 계절별로 4로 나누면 10일이 9번 반복되는 90일이 된다. 천부경의 원리인 일적십거 무게와 삼의 원리에 따라 10일을 3번 되풀이하면 30일로서 양력으로 한 달에 해당하는 일수가 된다. 그러면 1년 365일은 양력으로 한 달 30일씩 12달이 된다. 물론 360일에서 나머지 5일은 양력의 시기에 맞추어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다. 음력으로 보면 한 달은 약 29.5일로서 29일 또는 30일로 나누면 된다. 양력의 1년 365일을 29.5일로 나누면 약 12개월이 되고 나머지 11일이 남게 된다. 이렇게 되면 1년 365일을 기준으로 하면 음력 한 달 약 29.5일과 양력 한 달 약 30.4일은 1년에 11일 정도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음력과 양력의 일수가 일치하는 주기로서 19년마다 음력의 윤달을 7회 넣는 방법을 쓰는 것이다. 그리하여 1년 단위에서 한 달 기준을 달로 하여 12개월로 하면서 양력 365일에 맞추면 약 2.7년마다 윤달이 들어가는 것이 된다. 실제로는 3년, 3년, 2년, 3년, 3년, 2년, 3년 등으로 하여 윤달을 한 번씩 넣어서 합 19년에 7번 윤달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한국의 정통 달력은 음력과 양력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월 화, 수, 목, 금, 토의 7일을 기반으로 한 일주일 역법을 주기로 한 28수력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 즉 음력으로만 하면 달이 차고 기우는 주기를 계산하여 29.5일을 한 달로 하고 1년을 12달을 하는 등으로 할 수 있고 양력으로만 하면 사계절을 지나 원래 처음 시작한 각도의 태양이 오는 주기로 하여 겨울은 계산하지 않고 10달로 하든 모두 12달로 하든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주일 역법은 누가 언제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이 일주일 역법을 처음 사용한 주인공이 곧 인간 문명의 종주국이라 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지금 영어로 쓰는 일요일 선데이, 월 먼디, 화 투주디, 수 웬즈디, 목 서즈데이, 금 프라이디, 토 세터디라는 명칭은 게르만족이 원래 로마 제국에서 써오던 라틴어의 일주일에 맞추어 부른 명칭이다. 로마의 역사는 서기 전 753년에 시작되었는데 그 이전에 이 일주일을 쓰던 곳은 어디일까? 역사적으로 로마의 일주일 명칭은 그리스, 히브리 등 일주일의 원류가 바빌로니아이며 이 바빌로니아의 일주일 명칭은 원래 수메르 역법에서 나온 명칭이다. 즉 수메르 지역에서 부르던 일주일의 명칭이 지금은 영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수메르에서 시작된 일주일의 명칭은 바로 인도 지역의 일주일 명칭과 같다. 한국의 일주일 명칭도 또한 이들과 같다. 그리고 수메르 역법은 일주일 28수의 역법이며 인도의 역법도 원래 일주일 28수의 역법이다. 한국의 정통 역법도 또한 이들과 같다. 하지만 인도의 역법은 원래 28수에서 27수로 변경되었다.
이것은 바로 서방 칠수인 규루 이묘필자삼에서 자를 뺀 것이 된다. 여기서 인도의 역법 역사에서는 서기 전 7500년경에 27수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우리 한국의 정통 역법은 서기 전 25858년 개년부터 시작된 일주 1월 수화목금토의 7일 4주 일기 일기 28수의 28일 1년 13기 365일 또는 366일의 소위 윤판 역법이다. 366이라는 수리를 증명해주는 한국 정통 경전이 곧 366자로 완성된 3일신고와 366조목으로 완성된 참전개경이다. 366이라는 숫자는 수리상으로 6이 되며 이는 창조적인 숫자로 음의 수가 되고 반면 청부경은 81자로서 수리상으로 9가 되며 이는 천지인의 완성수인 양의 수이다. 즉 우주의 창조와 진화는 원래부터 존재하는 하늘이라는 양에서 시작되어 상대적으로 땅이라는 음이 양의 기를 받아 조화로서 생명을 조화 즉 창조하고 진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일주 7일 4주일기 28일의 28수력은 한국 정통 역법으로서 배달나라 시대 윷놀이로 전해지고 이후 황제헌원으로 시작되는 소위 중국 땅에 전파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도 역법 역사로 28수에서 27수로 변경된 서기 전 7500년경은 서기 전 11000년경에서 서기 전 8000년경 사이 파미르 고원의 마고성에서 사방 분거한 이후 약 500년이 흐른 시기에 해당한다. 파미르 고원에서 남쪽으로 이주한 흑소시족은 소위 드라비다족으로 불리며 서기 전 8000년경부터 인더스 강 유역에 자리 잡고 문명을 일군 것이 되는데 서기 전 7197년에 시작된 한국시대의 소위 12왕국에 속한 산하바국이 바로 인더스 지역에 자리한 하라파 HARAPPA인 것이다. 물론 파미르 고원의 마고성은 당시 인간 문명의 중심지인 수도 역할을 하던 곳으로 사방으로 순행을 하였던 것을 서기 전 7197년에 시작된 한국이 다시 계승하여 사방을 순행하며 역법, 역사, 과학, 철학, 종교 등의 문화를 전파한 것이 된다. 그리하여 파미르 고원의 마고성에서 일어난 오미의 난과 관련된 식량난이 서기 전 11000년경에 시작되어 서기 전 8000년경에 최종 분거하기로 화백회의로 결정을 함으로써 본격 사방 분거하였던 것이 된다. 이로써 보면 서기 전 8000년경 이전의 마고성에서 이미 일부는 각 지역으로 이동하였을 수도 있으며 서기 전 8000년 이전에 이미 인간 문명의 공동체를 이룬 곳이 세계 각지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된다. 특히 부도지에서 오미의 난을 유발한 백소시족에 속한 지소씨가 먼저 마고성을 나간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서기 전 11000년경에서 서기 전 8000년경 이전에 일부가 이미 분거하였던 것으로 짐작이 가는 것이다. 인도 역법사의 측면에서만 보면 서기 전 7500년경에 파미르 고원의 마고성에서 분거한 흑소시족의 드라비다족이 서기 전 8000년경에서 서기 전 7500년경에 이미 인커스강 유역에 자리 잡은 것이 되고 28수 역법을 27수로 변경하게 된 것이 된다. 그 역법이 변경된 것에 무게를 둔다면 역법은 원래 28수력이었으므로 당연히 마고성에서 시행하던 일주 7일 일기 4주 28일의 28수력이 원조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주일 역법의 시초는 파미르 고원의 마고성 시대이며 현재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주 7일 1년 12달 365일 또는 366일의 역법은 한국이 정통 종주국이 되는 것이다. 일주일 달력의 역사와 28수력의 역사를 추적하다 보면 우리 한국의 역사가 기록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사적으로도 1만 년을 넘어 7만 년의 역사를 지닌 세계 문명의 종주국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일각에서는 신석기, 청동기, 철기 문명을 기준으로 하여 농사기구, 전쟁 도구 등의 측면에서 선진 문명을 구분하겠지만 이미 고도의 천지인 삼신일체 신인합일의 심신수련을 하던 한배달 조선 사람들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은 질병을 다스리며 병장기를 피하고 동물을 길들이며 온 사물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신을 부리는 경지에 이르렀던 사실들을 고려한다면 농사기구로는 몰라도 전쟁도구로서의 문명 시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특히 우리 정통 한국의 문명 생활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 기록으로 보더라도 세계 역사에서 청동기 문명이 시작되는 시기가 되는 서기 전 4000년경은 한국 말기와 배달나라 초기에 해당되며 배달나라 초기에 이미 야금 기술로 동철기가 시작된 것이 되어 결코 다른 지역의 청동기 문명 시기와 차이가 거의 없다. 더하여 이미 마고시대인 서기 전 8000년경 이전에 오금이라는 귀걸이를 만드는 야금 기술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청동기 시대 이전에 황금시대가 있었던 것이 된다. 이러한 청동기 이전의 황금시대를 증명하는 실제 역사로서 흑해 지역에서는 서기 전 5500년경에 금박 유물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영광입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